하지만 누가 봐도 도도해 보이는 따소좌지 두 눈동자는 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쩔싸니 느꼈다는데 그래 네 놈이 몸이야 당연하게 없겠지 왜냐 네 놈 이미 너희 그 동료한테 전해줬으니까 말이다 에이 그 곁에 너 이놈이랑 함께 왔다면서 그러자 말입니다. 이 따소좌지란 놈이 그새 이 벌거벗은 채로 입에 담배까지 꼬아 물고는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는 대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? 네, 그 따소좌지가 샤한, 즉 땀으로 기호를 만드는 기술만 갖고는 이 크게 딸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왜냐면 요 주사위로 자신이 요구하는 패를 딱 쳐야 이 제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. 그럼 이러할 때 전에 짜오산은 어떠했었죠? 네, 그 술라우이 도박장에서 짜오산이 기술을 부렸던 거 기억나시나요? 그 도박판이 들러 놈들이 고의로 순양과 이 각도가 다른 주사위를 두 번이나 바꿔줬잖아요. 하지만 짜오산은 그냥 두 번 툭툭 던져서 연습하고는 이 세 번째부터는 숙련되어서 뭘 원하면 뭐가 딱딱 됐었죠. 근데 그러한 거는 짜오산 같은 최고의 고수니까 그런 거라고 합니다. 이 따소좌지 같은 일반 타자는 새로운 주사위에 적응이 불가능하였고 하여 이 자신이 주사위로 바꾼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서 이 안에 순을 넣은 거냐고요? 네, 이 순을 넣는 각도와 양에 따라서 주사위를 큰 숫자로 치우치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작은 숫자로 치우치게 할 수도 있었으니 말입니다. 그럼 또 어떤 분들은 묻겠는데 짜오산이 기술이 더 세면서 왜 놈이 10만 위엔이나 딸 때까지 이 가만 놔뒀냐고요.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이 도박장은 짜오산이 거잖아요. 내 도박장에서 내가 놈과 타짜 기술로 맞붙는다? 그럼 다른 손님들이 그 뒤에 또 믿고 게임할 수가 있겠습니까? 다른 손님들한테는 무조건 내 짜오산은 내 가게에서 기술을 안 쓴다. 근데 이 기술을 안 쓰면서도 이 타자놈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그런 건데 그러면 이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이 더더욱 많은 일반 손님들이 안심하고 게임하러 올 게 아니겠습니까? 이것이 바로 그냥 일반 고수와 짜오산 같은 이 최고층에서 노는 고수의 차이점인데 이어 짜오산이 이 놈을 무섭게 째려보며 얘기하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은 다들 게임을 즐기시고요 이 바닥을 어지럽히는 이놈을 제가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려야겠습니다 야들아 이놈 끌어내라 옛 이어 놈들이 그 벌거벗은 따소좌지를 끌어내려 하는데 말입니다 짜오산 예 따소좌지가 이 온몸에 실로리 한놀이도 없는 채로 이 무릎 꿇고는 두 손을 샥샥 비는 거였다는데 어르신 사실 제가 형님한테 무슨 원수가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다 그 호중쌤이 시켜서 옮긴다 뭐? 그러자 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던 짜오산이 뒤돌아보는 거였다는데 너 그만 뭐라고? 허중쌤? 그 알다오의 허중쌤 그랬니? 짜오산이 이 곁에 도박꾼들을 힐끔 쳐다보면서 얘기하는데 대체 어찌 된 일이야? 한 자세히 얘기해봐라 그제야 따소좌지는 그 허중쌤이 지시한 일과 이 10만 위엔이 수고비까지 다 얘기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러자 뭐야 이거 이 곁에 도박꾼들이 웅성웅성 거리는데 그 허중쌤 그놈 그거 그렇게 안 봤었는데 그거 너무 치사한 거 아니니? 네 이 주위에 수십 명의 도박꾼들이 다들 웅성웅성 거리자 허허 또 나한테 이런 뜻밖의 수학이? 짜오산이 지금 얼굴은 화난 듯 연기를 하지만 이 속으로는 깨꼬소 해놨다는데 이야말로 그 허중쌤이 지절로 지 무덤을 판 꼴이 아니겠냐고요 하지만 그 짜오산은 뭐 아닌 척하며 허통치는 거였다는데 너희놈 지금 허중쌤한테 죄를 돌리는 거야? 너 그게 정말이라면 어디 한 전화 넣어봐라 그러자 정말인다 어르신 알겠습니다 이어 따소좌지가 이 자신이 핸드폰을 확성기를 켜고 번호를 누르는 거였다는데 그렇게 한참이 지나자 저쪽에서는 따소좌지야 그래 오늘은 어떻게 되었니 효과를 좀 봤니? 네 그 허중쌤이 목소리였다는데 그러자 예, 허중쌤 형님 저는 형님이 분부대로 10만 위엔이나 땄습니다 형님이 뜻대로 이 짜오산이 가게 이제 며칠 못 간 겁니다 그러자 저쪽에서 허중쌤이 아주 통쾌하게 웃어대는 거였다는데 잘했다 따소좌지야 그 내일에는 더 화이팅해라 뭐 봐줄 게 없어 아니 내일에 그냥 끝장내 버려 그럼 내 10만 위엔을 또 따로 준비해 놓을 테니 말이다 그러자 말입니다. 이 짜오산이 전화기를 바꾸는 거였다는데 좋니? 에? 허중쌤 이 비열한 놈아 이까지 쓰레기 짓을 버리니까 어떻게 좋냐고
그자저쪽에霍忠贤이이알아채고저저저사 이거 아무런 말도 못하는 거였다는데. 야, 야, 霍忠贤아, 너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? 에? 너 그렇게 살지 말라 이놈아. 그제야 이 곁에 다른 도박꾼들도 다들 그 霍忠贤을 욕해 대는 거였다는데. 아이고. 그러자 霍忠贤은 얼마나 쪽팔리고 후회되었겠습니까? 霍忠贤이, 너가 싸네라면 이렇게 비겁한 수사 부리지 말고 우리 정정당당하게 한 붙자. 어때야? 에? 어떻게 어디 한 두 번째 웨이런으로 확 만들어 줄까? 네, 여러분, 이때까지 웨이런이 죽은 지 4개월밖에 안 지나서 그때 그 영향력은 아직 살아 있었는데,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霍忠贤이 또 뭐라고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? 저쩌사나 야, 여보니 내 미안했다. 그 저번에 너가 내 손님들을 도둑질해 간 거라 이 퉁퉁 치자 이놈아. 이 호중샌이 툭 끊었다고 하는데, 그러면 여러분 이 짜우싸니 호중샌이 말을 믿겠습니까? 뭐? 퉁을 쳐? 아니, 이 냉정한 강호 바닥에 어디 퉁을 치는 경우가 다 있겠냐고요. 호중샌 이놈과는 언젠가는 결단을 내려야겠는데. 야야, 뭘 멍청해서 쳐다보니. 이 따서 좌지를. 오케이, 이 원래는 손모가지 두 개였었는데 그거 그냥 뭐 하나 깎아주자. 너희들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만 잘라줘라. 그러자 어르신, 짜우사이에 제가 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. 다 그 호중샌이 그런 거라고요.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다른 놈들한테 질질 끌리워서 이 곁에 주방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, 이어 네, 그 따서 좌지 처량한 비명소리가 온 도박장을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. 이어 문이 발컹하고 열리더니 이 조흥우가 글쎄 놈이 손모가지를 들고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? 엄마야! 그러자 이 수십 명의 도박꾼들이 기겁을 하는 거였다는데, 전하는 데 의하면 그때 그 중에 몇 놈은 이 찔지르기까지 하였다고 하는데, 이어 조흥우도 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묻는데, 형님, 어떻게 이놈이 팔모가지 그려서 개를 줘버릴까요? 에, 아니면 저놈한테 그냥 다시 돌려줄까요? 그러자 자우산이 콧방귀를 끼는데, 개는 왜 주니? 에? 그냥 그놈이랑 함께 이 병원에 갖다 줘라. 어차피 그걸 다시 이어봤자 못 써. 네, 이 손모가지를 통째로 잘라내는데 이거 다시 이어봤자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? 그냥 그 인공사지보다 보기가 좀 편하겠죠. 이어 짜오산이 그 도박꾼들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대는데, 여러분, 나 이 짜오산이 도박장은 전체 장춘시뿐만이 아니라 전체 동북삼성에서도 제일 깨끗하고 이 제일 안전한 곳이랍니다.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그 어떠한 타짜놈들도 우리 가게에서는 안 먹힙니다. 왜냐, 나 이 타짜 왕 짜오산이 있는 이상 그 어떠한 타짜가 와도 무사히는 못 나가니까 말입니다. 그러니 타짜가 없고 이 제일 깨끗하고 공정한 도박장, 그게 바로 나 이 짜오산이 도박장이란 걸 이 다들 잊지 마세요. 오늘 다들 놀라셨겠는데 제가 술 한 잔 쏠게요. 다들 갑시다. 네, 짜오산은 가게 문을 닫고 그 수십 명의 도박꾼들을 모두 다 칭커를 해줬다고 하는데, 여러분, 짜오산이 일처리가 맺잡니까 안 맺잡니까? 짜오산은 비록 쪼에난과 리정광처럼 이 주먹이 세지 못하였지만 이 제일 비상한 머리와 이 깔끔한 일처리로 점점 더 커져 갔다는데,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한방 먹은 호중샌이 인정을 하고 조용하게 있었을까요? 네,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그 짜오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, 짜오산은 그 호중샌을 제대로 누르려고 큰 인물을 하나 찾아갔다고 합니다. 네, 그러면 대체 어느 만큼 큰 인물이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재지.